제6회 송제 문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용암리 가네마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개항 후 밀어닥친 외세 침탈에 맞서 개화의식을 배양하여 갑신혁명을 단행하고 독립신문, 독립협회를 통한 자주사강의 개몽운동, 제1차 한일회의 개최와 한국 친우의 결성, 해방전국에서 민주화와 민족통일, 근대적인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향한 희생과 열정을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한글과 영문으로 발행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역사의 숨결이 하시금 서재필 장로님 출생지인 이곳에서 피어나게 하시고 허인씨, 선광은 대화, 독립, 민주, 통일의 봉화 깃발 높이 드신 님이시여,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들을 더욱 일깨워주시는 선각자여, 봉화불 활활 타듯 애국, 애족, 민족 자결 수구 타파 우리들 가슴속에 새롭게 치밀어 올라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선생님의 일생을 추모합니다. 선생님께서는 1864년 이곳 문덕에서 태어나 혁명가, 언론인, 의사, 외교관, 독립운동가로서 오로지 조국의 독립과 민중 개몽을 일깨우기 위해 온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또한 자주독립과 근대화의 앞장선 독립협회를 결성하고 독립문을 세웠으며 만민공동회를 개최해 자주독립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셨습니다. 선생의 훌륭한 뜻을 이어받아 민족 정신이 꽃피는 건강하고 행복한 보성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성 남초등학교 교장 박혜완, 보국문화학상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감사함을 담아드립니다. 개혁가로, 언론인으로, 의사로, 또 독립운동가로 네 개 분야로 도로 두루 섭렵하신 분은 세계적으로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공자도 자기 논나라에 대접을 못 받더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자기 예루살렘 고향에 와서는 대접을 못 받다고 했습니다.